구독, 좋아요. Herkese merhaba, hepiniz hoş geldiniz. Evet, bugün okuma, dinleme ve dil bilgisi yapacağız. Okuma ile başlıyorum. Evet, bu bölümde kelimelere bakacağız. Ne 여러분, 주요 단어나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ışkanlık. Evet, 알ışkanlık 습관이고요. 알ışkanlık, 습관 demek. 알ışkanlıklar, 네, 복수형 알ışkanlıklarımız, 우리의 습관들. 호비, 네, 영어에서 온 단어고요. 취미, 호비, 취미. 알ışkanlıkları 브락막이란 게 있어요. 습관을 그만두다. 이제 하지 않는다. 이거죠. 브락막. 그만두다. 놔두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브락막, 누구를 데려다 주다. 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항에 하와 알라느나 브락막. 하와 알라느나 신이 너를 데려다 줄 거예요. 브라카즘. 그리고 반대로 almak이란 동사를 픽업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럴 때는 하와 알라는단 공항에서 네, 픽업할 거다 알라즘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은요. 데이시트르메키. 네, 데이시메키, 데이시트르메키. 이 동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시메키 바뀌다. 데이시트르메키 바꾸다. 네, 데이시맥 바꾸다, 데이스티르맥 바꾸다. 소라, bakalım, 하사스, 예민하다, 하사스. 자랄르, 해로운. 바니오는 faydalı 또는 yararlı. 우작 dur막, 멀리 서 있다, 우작 dur막. 네,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는 거죠, 멀리 하는 거죠, 멀리 하다. 우라시막. 네, 여기서 호빌레리를 우라시막, 우레실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라시막 일단 첫 번째 뜻은 노력하다 이고요.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이 문장.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집중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거. 잭, 취향. 그리고 여기서 야스 그시 딘나마스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야스 아시다시피 여름이고요. 크시 겨울. 딘나마스 듣지 않다. 여름, 겨울 모르고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 그 일을 한다는 뜻이죠. 야스 크시 딘나마스 할 자만 벌룩 투탈.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매번 낚시를 한다. 여름, 겨울 모르고 매번 낚시를 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콜렉션 약막 수집하다. 예를 들면은 다시 컬렉시오노, 다시 돌이에요. 돌 수집, 푸, 우표, 우표 수집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예, 다시 도플라막 모으다, 도플라막 모으다. 줄레린에 교레, 줄 종류예요. 종류에 따라, 에교레 따라. 아이르막. 네, 아이르막, 나누다, 분리하다, 분류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zevkli, 취향적이다, 뭐 재밌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읽기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딘레메 yapacağız. Evet, sayfa 74 딘레메. Yavaş yavaş okuyacağım. 네, 일단 이 부분만 만나오다 첫 번째로 읽어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요룸, 샘라 하늠, 2kg 도마테스 verir misiniz? 만나오, 헤만 타르트요룸, 부유룸, 비벨 ister misiniz? 샘라 하늠, hayır ama elma istiyorum. 1kg da elma
Tartar mısınız? Tabii. Başka bir şey ister misiniz? Semra Hanım. Sağ olun, hayırlı işler. 2 kilo domates. 네, 주실래요? 이런 표현이었죠. 주다. 네, 주다는 vermek. 주실래요 할 때는 verir misiniz? 이렇게 씁니다. 해만 tartıyorum. Tartmak, 무게를 재다. 부이름. 네, 여기에요. 비벨, 고추이죠. 원하다, 이스테멕. 그쵸? 그럼 첫 번째 것처럼 이스탈 미스니스, 원하실래요? 하이 아마 엘마 이스티오롬. 네, 사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kg다, 엘마. 네, 아까 이 동사, 타르트막. 타르탈 미스니스. 아니까 무슨이죠. 답이 그럼요. 마시크 비셰 또 다른 거. 네, 원하실래요? 네, 원하실래요? 같은 거죠. 스타일 미시니스. 사울은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이얼리 시랄 수고하세요. 하이얼리 시랄 대신 콜라이게 하신다 사용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마트에 갈 때 뭐 쇼핑할 때는 파는 사람한테 하이얼리 시랄.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소카크타. ETR, genç. ETR, 늙은 사람, ETR이라고 합니다. 늙은이. genç, 젊은이. 네, 젊은 사람. 마시려룸. ETR, delikanlı, bakar mısın? Bu paketler çok ağır. Benim için biraz taşır mısın? Evim şurada. Tabii amca, taşırım. Sağ ol evladım. İşte geldik. Benim gözlerim iyi görmüyor. Rica etsem kapıyı açar mısın? Anahtarlar burada. İşte tamam. Çok teşekkür ederim evladım. 네. 이 delikanlı란 표현을 이렇게 나이가 같은 뭐 아저씨들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네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delikanlı. 한번 볼래?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 박할 mısın? 이 bakar mısın 표현을 식당에 가셨을 때 저기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존댓말로 bakar mısınız?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저기요. 네, excuse me 이런 뜻이죠. 네, 뭐 파켓 딸 초가을 너무 무거워요. 네, 파켓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리미친 비라스. 네, 틀다. 다시막이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막 옮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무슨 좀 들어줄래? 에빔 슈라다. 네, 집은 저기다. 답이 암저 다시름. 네, 이렇게 할아버지들한테도 암자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네, 드릴게요. 다시름. 사울 에울라드. 에울랏 자식이란 뜻이에요. 이시대 geldik. 자, 왔다. Benim gözlerim iyi görmüyor. 내 눈이 잘 안 보여. 리자 etsem 부탁한데 kapıyı 뭐 열어줄래? 그쵸? 이렇게 했습니다. 문을 열어줄래? açar mısın? 안아탈랄 burada. 네, 키는 여기 있어. 이시대 tamam. 자, 여기에요. 뭐 했다 이런 뜻이죠. tamam, okay. çok teşekkür ederim evlad. 네, 이런 대화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터즈예요. 레만 한음. 키모 포스터즈. 카페에 açar mısınız? Merhaba. 레만 yıldız siz misiniz? Evet. Bir paketiniz var. Şurayı imzalar mısınız? Buyurun paketiniz. Teşekkür ederim. 네, 우체부였습니다. 그쵸? 문을 열어주실래요? 했어요. 카페에 açar mısınız? 아까는 반말이었죠? açar mısın? 지금은 açar mısınız? 전단말이고요. 네, 레만 yıldız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세요? 레만 yıldız siz misiniz? Evet. Bir paketiniz var. 네, 파켓 택배란 뜻도 있죠. 파켓. 슈라이 네, 사인해 주실래요? 임자라막. 그쵸? 사인 임자하고요. 임자랄 mısınız? 부이룬 파켓이니스. 네, 여기에요. 테셰큐르 에데르. 그리고 마지막은 방카다. 타넬이란 사람이랑 기셰 매무로
네, 기시 메모로 네, 은행에서 창구 직원을 기시 메모라고 합니다. 창구 직원. 마르하바. 방크 카드 almak istiyorum. Bana yardımcı olur musunuz? Tabii oturun lütfen. Şu formu doldurur musunuz? Evet, tamam. Ama doğum tarihinizi yazmamışsınız. Buraya doğum tarihinizi yazar mısınız? Teşekkürler. Ne, banka kartı almak istiyorum. 은행 카드를 사고 싶다. 은행 카드라고 하는 게 ATM 카드예요. 방카 카드. Bana yardımcı, 나 좀 도와주실래요? Yardımcı olmak이죠. 네, 원형은 yardımcı olmak. Yardımcı olur musunuz? 그죠? 도와주실래요? Tabii oturun lütfen. 그럼요, 앉으세요. Şu formu, form, 네, 말 그대로 form이에요. 네, 채우다. 이 양식을 채우실래요? 도울 musunuz? Evet, tamam. Ama doğum tarihinizi yazmamışsınız. 나중에 깨달았던 거죠. 이 직원이 그 은행 카드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생일, 생년월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yazmamışsınız. 안 쓰셨네요.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시. 도움 타리니즈 네. 뭐 써보실래요? 야즈막 야즈알무스너스 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딜빌기세 문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벳, 바칼음, 딜빌기스네. 네, 여러분, 들. 이렇게 들 접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들이란 게 일단 전에 배웠던 시제들을 기억하시면은 무시, 미시 이 시제 오고요. 그리고 열 현재 시제 오고요. 그리고 미래 시제 아작, 에젝 이렇게 세 가지에 옵니다. 그래서 무시틀 네, 원래 들이지만 아시다시피 쉐니까 후스트크 샤합 글자들이니까 테가 오고요. 무시틀, 미시틀 이렇게 되고 무시툴, 미시툴 또 모음에 따라 여기 달라요. 그쵸? 여기 열에 올 때는 열둘 이거 올 거예요. 그리고 아작틀, 에젝틀 이렇게 옵니다. 질문할 때는 무시무들 무시무들 들 마지막에 와요. 의문사 뒤에 이렇게 그리고 미시 미들 아작 무들 이렇게 뒤에 옵니다. 항상 어머머 your 무들 네, 동사 오고 그 다음에 이 시제 오고요. 시제 후에 들 tir 이렇게 옵니다. 한번 써볼게요. 동사 여기 있음이라고 명사를 썼지만 틀린 거예요. 이거는 동사 플러스 시제 플러스 어딜 딜 뭐 틀 등 이렇게 내 몸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법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mush, 뭐 your, 아작, 에젝 이 시제랑 같이 사용할 때 그 뜻을 강조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추측 의미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어를 할 때는 뭐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 긍정적인 문장 아니면 부정적인 문장이면은 근데 질문이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하다를 생각하실 때 yapmak 다시 써볼게요. yapmak yapmıştır 이렇게 사용할 때는요 yapmak 원형mış 그리고 tır 옵니다. 이렇게 시제 tır 뜻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apmışmıdır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뭐뭐 했던가? 아니면 뭐뭐 한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법은 교재 언어 백과사전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할 때는 그리고 확실한 정보들을 알려줄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가 있어요. 엘렉트리 에디선 불무슈투 전기를 에디선이 찾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추측도 없어요. 그냥 여기 무슈 이 시제 찾았다 이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툴을 사용하면서 네, 어떤 추측 그런 게 없어요. 네, 이 정보는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정보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쵸? 책에 있는 정보니까요. 네,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예시를 볼게요. 여기 예문을 아니 심대도 요어도 아니 지금 집에서 네, 현재 시제예요. 자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우유어도 자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치울게요. 그냥 우유얼 할게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자는 거죠. 자고 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둘을 사용할 때 추측 의미를 줍니다. 바로 자고 있을 것이다. 반지 열은 토플란트 얼마야 작들. 내 생각에는 내일은 회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게 있어요. 그쵸? 반제일은 토플란트 온메작들 이렇게 확실한 것도 있고요. 네, 미래 시제를 사용할 때 없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네, 연습을 해볼게요. 네, 알시스르말랄 saat 20, saat 8 bu saatte işte değildir. 이시탄 즉 eve gel. 네, 여기서 추측 있죠. 이 시간에 işte değildir. 회사에 없을 것이다. 이시탄 즉 그래서 회사에서 과거를 생각하셔야 되죠. 벌써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회사에서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에베 갤 집에 왔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탄 즉 무시 일단 이거를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거를 일단 정해지시고 그 다음에 틀들 이거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과거죠. 왜냐하면 8시니까 이 시간에 회사에 없을 거고 벌써 나갔다는 이 의미예요. 지금 시들 에베 갈미시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오 할금 기초반에 기달. 그는 아니면 그녀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뿌긴데 오늘도 기초반에 기초반에 예 이거 부족합니다. 으로 이거 사용하셔야죠. 기초반에 예 일단 이거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어디에 갈 때 그쵸 예를 사용해야죠. git, 가다. 네, 오늘도 갔을 것이다. 지금은 도서관에 있다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git, mich, 네, 그 다음에 till이죠. 쉐니까. 3, 바밤, 근 보유, 근 보유. 근 보유, 그리고 bütün gün 똑같아요. 뜻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비즘레 konuşmadı. 우리랑 얘기하지 않았다. 빌쉐에 뭐 어떤 것을 무엇을 아니면 무엇에 그즈 막 화가 나다. 그쵸? 화났을 것이다. 그즈 무시틀 과거죠. 왜냐하면 얘기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konuşmadı. 저 미래의 의미도 없고 현재 시제 뭐 진행하는 뭐 그런 의미도 없으니까 무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라디오 çalışmıyor. 라디오가 çalışmak
일단 동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수막 공부하다, 일하다, 또 작동되다. 작동하다, 작동되다. 어떤 기계에 관련. 이럴 때도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라디오가 작동 안 돼요. 모조? 네, 모조막 고장나다. 혹시 고장난가? 그쵸? 고장났던가? 모조? 무쉬? 질문이에요. 무둘. 베쉬? 투나 다르치셨으면 족사와 네, 투나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심디데 지금도 다르스 철우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철우시 열 네, 둘 바로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살마 수준을 네, 수준을 두툼하게 약속을 지키다. 수준을 미래형으로 한번 해보죠.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를 뭐 상황을 모르니까 뭐 과거도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과거를 많이 사용해봐서 미래 시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수준을 투트 투트 아 작 네, 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네, 확실한 거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초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안냄 예맥 엄마가 밥을 하셨던가? 아니면 엄마가 밥을 하신 건가? 얍, 무쉬, 무들, 그쵸? 마지막은 놈 균운이 친 사나 규잘 밀 헤디에 니 생기를 위해서 너한테 예쁜 선물을 뭐 샀을 것이다 아니면 뭐 살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사고 있을 것이다.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미래 시제를 한번 해볼게요. 알라 그 사람은 너의 생일을 위해서 너한테 예쁜 선물을 살 것이다. 뭐 확신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네 생일을 위해서 너한테 예쁜 선물을 살 것이다.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Bir sonraki derste görüşmek üzere. Dinlediğiniz için teşekkürler. Hoşça kalın.